자, 지금 제가 라면을 4개 다 끓였습니다. 이게 고기가 씹혀서 진짜 기분이 좋아요. 자기야, 나 일어났어. 오늘도 여기는 사람이 엄청 많네. 아, 숙주나물 사러 가고 있어. 안녕. 오늘은 쌀국수 두 개, 라면 두 개를 먹어볼 거예요. 이거 다 그 리가 베트남에서 갖고 왔었던 거지. 그래서 오늘은 이걸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일단은 물을 끓여야 되니까 잠깐만요. 이거는 그 파이 톰이라고 써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하오하오 베트남의 안성탕면 같은 느낌. 그리고 이거는 포포. 포가 쌀국수란 맛인데 프롬 베트남이에요. 그리고 이거 제가 좋아하는 라면. 아, 좋아하는 포. 이거 진짜 맛있어요. 4개. 아, 4개 준비했네. 생각보다 진짜 꿀티 좋아. 한국에서 진짜 많이 팔렸으면 좋겠다. 벌써부터 좋은 냄새 나는데? 진짜 좋다. 그리고 이게 있는 동안에 자, 지금 제가 라면을 4개 다 끓였습니다. 오, 맛있다. 진짜 그 베트남 라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먹기가 진짜 너무 편해. 그러면 뭐부터 먹지? 일단 안 먹어본 것부터. 베트남 즉석 쌀국수 포포. 요거부터 먹어볼게요. 제가 좀 물을 많이 부어서. 맛있다. 깔끔하다. 오일을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되게 깔끔한 맛 나네.
라면 두 개? 라면 두 개 먹게. 보자. 뽀뽀 클리어. 그리고 우리가 그냥 흔히 먹는 쌀국수 느낌 다 먹었다. 아, 오히려 3분의 1 남은 거구나. 아무튼 맛있다. 그리고 넥스트, 내가 좋아하는 쌀국수 뭔지 모르겠어. 네, 뽀뽀. 여기 맛있어. 맨날 맛이 더 있어서 잘 또 먹네. 아무튼 이거 진짜 맛있어. 이게 고기가 씹혀서 진짜 기분이 좋아요. 아, 두 번째 라면 또 클리어. 진짜 맛있다. 이거보다는 이게 좀 더 맛있는 것 같아. 이거는 그냥 약간 싱거운 맛. 이거는 고기도 들어가서 훨씬 비싸겠지? 그리고 다음 라면은 하오하오. 뭐 베트남의 그 약간 안성탕면? 안성탕면이 한국에서 되게 유명한 라면이거든요. 아무튼 이거 다음 먹어. 컵라면 같은 맛. 컵라면 한국의 인스턴트 라면.
원래 사실은 조금 더 빨리 먹을 수 있는데 보기 안 좋을까 봐. 두 번째 라면도 클리어. 마지막 타이. 라우 타이? 아, 근데 내가 국물 너무 많이 넣어서 물 배찬다. 물 배. 이 라우 타이는 저 라우 타 맞나? 여기 보면은 솜 맛이 나네. 똠양꿍이라는데 이 똠이. 아, 똠양꿍 별론데. 조금 나는 것 같아. 그 똠양꿍 그 특유의 향신료. 그 이름은 뭔지 모르겠어. 향신료가 아니라 향채 같은 거. 아무튼 확실히 이것보다는 맛이 강하네. 아, 이거는 한국 사람들도 잘 먹겠는데, 이거는 호불호 같은 데 많이 갈리겠다. 엄청 맛이 강해. 개인적으로 확실히 쌀국수가 맛있네. 쌀국수가 맛있어. 이게 더 맛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이건 고기가 씹히니까 진짜 맛있어. 이거는 그냥 좀 약간 맑은 쌀국수. 이거는 그냥 라면, 컵라면. 이거는 어우 약간 향이 강한 라면. 이거 좀 짜서 국물까지 다 못 먹겠다. 그래도 면은 다 군다 먹었어. 개인적으로 이 라면이 고기가 씹혀서 제일 좋았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이거, 그 다음에 이거, 그 다음에 이거. 1, 2, 3, 4. 아무튼 챌린지 석세스. 아 진짜 덥다. 이제 커피를 마셔볼까? 너무 짜. 그럼 바이바이.